구독자 55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브 채널 덕자 전성시대의 유튜버 덕자가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 브이로그와 다양한 콘텐츠로 웃음과 공감을 선사해온 덕자가 갑작스러운 공지를 통해 활동 중단 이유를 직접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자는 과거 인기 유튜버 턱형과 채널 소유권 분쟁을 겪으며 큰 갈등에 휘말린 바 있었는데요. 당시 덕자는 자신의 채널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로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고 있었죠. 하지만 이후 독립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의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였고 팬들과의 소통도 활발히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덕자는 돌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 중단을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덕자는 현재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방송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죠. 이와 함께 덕자는 활동 중단을 둘러싼 여러 소문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습니다. 방송이 힘들어서 그만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기나 임신과 같은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덕자는 방송 활동 말미에 스토커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덕자는 스토커가 도를 넘은 행동을 지속해 번호를 바꿨고 결국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라며 현재는 핸드폰 없이 원시인처럼 살고 있지만 마음은 편안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덕자와 고백한 그녀의 상황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덕자는 이번 공지를 통해 은퇴가 아닌 잠정적 활동 중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현재는 활동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은퇴는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전처럼 활발한 업로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죠. 덕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또한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할 필요성을 느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덕자는 방송 외에도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내비쳤는데요. 원래 전공이 전기였던 덕자는 기능장을 따서 창업을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사 편입을 준비 중이라고도 전하며 공부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덕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며 자신의 삶을 경쟁력 있게 가꿔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죠. 이와 같은 덕자의 결정은 팬들에게는 놀라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안겨다주는 상황입니다. 덕자의 활동 중단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일단 덕자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스토커 문제까지 있었다니 덕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빨리 마음 회복하길 바랍니다. 덕자의 영상 덕분에 많이 웃고 즐거웠는데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다니 아쉽습니다. 덕자가 잘 회복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릴게요. 힘내세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덕자의 활동 중단 선언이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